이곳은 부산 동구의 168 계단입니다. 삼복도로를 연결하는 이 계단은 무려 지상 6층 높이인데요. 높은 지대를 매일 오가야 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지난 2016년에 모노레일이 설치됐습니다. 삼복도로가 많은 부산에서는 이렇게 고지대 주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담았습니다. 생기고 나서는 안 편해졌지. 지연탕도 그 새끼 끼워가지고 열에 한 개씩 들고 두 개만 올라가도 한 개만 들고 올라가도 무거워서 너무 돼갖고 못 다니는 거라.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이동수단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좁은 계단과 노후화된 주택 등을 고려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케이블카 형태의 현수식 모노레일이 설치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솔직히 나이가 40대인데도 한 번씩 올라오면 힘이 드는데 60대, 80대 분들이 이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현수식 모노레일이란 기역자형 2.5m 정도 높이의 기역자형 지주에 캐빈 차량이 매달려가는 형식으로 그 캐빈에는 2인승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